와, 진짜 안 나온다. 몇 번의 입질 끝에 조그만 놈이. 어차피 마리수 컨텐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오늘 목샷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? 아직도 목샷을 못 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할까? 그렇게? 일단 여기 베스가 나오는 거는 확인을 했고, 덩어리들이 목샷을 해줘야지. 안녕하세요, 배파고입니다. 오늘의 콘텐츠는 낚시하다 보면 목샷이 일어날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. 바늘을 보면 위쪽에 미늘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바늘털이를 방지하는 건데, 특히 목샷 구멍 깊숙이 박혀 있을 때는 좀 빼기가 힘들어요. 그럴 때는 저는 이거 배지 같은 걸로, 이거 있죠, 여기 미늘이 있습니다. 이거를 꽉 눌러줘서 아예 미늘을 제거해 버립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일단 미늘은 제거됐어요. 여기 손에 박히는 것도 없고 미늘을 제거했습니다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차피 베스야 사람으로 치면 볼살 옆에 이쪽에 입걸림이 되지 않는 이상 바늘털이는 잘 안 당해요. 하지만 볼살 쪽에 입걸림이 바늘이 꽂혀 있을 때는 미늘이 있든 없든 너무 얇아서 찢어지기 때문에 바늘털이 제압을 못하면 바늘털이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. 일단 미늘을 제거한 걸로 배스가 꿀꺽 삼킬 때까지 냅뒀다가 얼마나 쉽게 그 바늘이 빠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배스가 삼켜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가보자. 오늘은 목샷 쉽게 빼는 법. 가자. 가자! 어떻게 해도 배스가 좀 큰 애들은 한 방에 바로 꿀꺽 삼키는데 작은 애들은 팍팍팍 쪼았다가 몇 번이나 그냥 영업 입질을 해. 최대한 삼키기 쉽게 미끼 3인치 정도를 지금 선택을 했는데, 그래도 될라나 모르겠네. 쌤, 바람이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만 좀 덜 불었으면 좋겠다. 지금 라인 흘러가는 거 보이죠? 일단 좀 더 기다려 볼게요. 야, 씨, 백난다. 로드 뺏어갑니다, 지금. 일단 이끌림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아. 자, 언니 오빠들 보이십니까? 정확하게 목샷했어요.
보이죠? 이거는 목샷 맞습니다. 100%. 여기서 아마 목샷 걸렸을 때 대부분 아가미 옆으로 바늘을 뺄 겁니다. 나 이거 플라이어 사용하지도 않았어. 쏙 빠지죠? 카메라맨 잡는 사람이 있어야겠다. 씨. 바로 빼집니다. 한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. 가자! 일단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랭크 잡았으니까 구독 좀. 여주 풀어주고 기다리겠습니다. 원래 지금 반대편 이쪽 라인이 더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저 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. 폴링 화이트, 폴링 화이트, 폴링 화이트, 폴링 화이트. 10초만 더 기다릴게요. 굴곡 삼킨 것 같아요. 아니나.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빠진다고? 방금 또 먹었거든요. 됐었냐? 어. 입질 챔질해 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좀 되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피가 나는 게 보이고 목샷. 아가미를 아까미 옆으로 바늘을 살짝 빼고 들어 올려주면 끝납니다. 탁. 그래서 탁 빼면 나오죠. 목샷 진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. 목샷 쉽게 빼는 법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한 타이밍인데 이게 솔직히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뭐 라인 끌고 가면 챔질 해라. 배스가 물고 있을지 다 안 먹고 그냥 꼬리만 살짝 물고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.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목샷 빼는 게 자신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미늘이 있으나 없으나 바늘털이 틀리는 건 똑같고 안 틀리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미늘이 있는 게 그나마 더 바늘털이 안 틀릴 확률이 높다는 점, 이 점만 유의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목샷 쉽게 빼는 법 영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야, 딱 20분 걸렸다. 딱 20분 걸렸다. 한 10분 안으로 컷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입질이 없어.